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20대 이하, 중도 성향, 정권 교체층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야권 단일화 돌풍으로 커질지 화강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SBS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8%까지 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대 이하 젊은 층, 중도 성향 유권자, 또 정권 교체층에선 지지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지지 응답자 가운데 14.4%가 정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5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선판에 제3지대 안풍이 불기 시작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이탈한 반사 이익이다. 두 갈래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당 내 셈법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선 야권 후보 단일화론이 부상할 것이라고 경계심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언급 그 자체로 윤 후보의 손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중심에선 안 후보, 여전히 가는 길이 다르다며 대선 완주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저희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낡은 정치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분산해 제왕적 대통령과 결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갖고 있는 청와대 수석제를 폐지하고 이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